오늘 민주통합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국회 연설을 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엽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합당을 최종 결정 지으셨다고요? 최종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신당 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통합 추진 위원장들끼리 오늘 합의에 서명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 당의 추인을 받아서 예. 최종 확정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 아직 지금 우리 당은 뭐 내일이든지 뭐 금년간 이제 모여서 네. 오늘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 또 이 통합을 바라는 또 많은 분들이 있고 예. 또 우리 내부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그 통합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 추인하겠다 이거죠? 뭐 구분응사는 예. 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동안에 예. 계속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그 반대해 왔는데 동의했다면서요? 아니요, 뭐 손학규 대표께서 뭐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손 대표님께서도 항상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만 통합해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이제 외부 세력들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손 대표님께서 통합을 반대하신 것은 아니고 뭐 어떻든 이번에 우리가 3당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선 3당 통합을 하기로 결정하는데도 예. 그 손 대표님께서 어떻든 결단을 해주신 거 이것이 큰 계기가 예. 된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추임 받으면 24일 날 합당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네, 기존에 손학규 대표도 이제 그만 사퇴를 하고 백의종군 한다고 선언을 했고. 예. 그렇게 예. 되면 이 세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공동 대표 체제로 간다고 그렇게 합의가 됐다면서요? 예,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됐고, 바른미래당 측에서 추천하는 분이 이제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예. 그 등록 대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 당에서 추인이 끝나면은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합당이 되지 않겠는가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신당에서는 누구를 공동 대표로 추천하실 건가요? 아직은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알겠습니다. 추인과 함께 예. 만약에 추인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대한신당 대표로는 누구를 내보내는 것인가에 예, 대해서 예. 예, 상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이란 이름을 근데 선관위가 못 쓰게 하겠잖아요. 예, 예. 그럼 당명이 뭐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오늘 또 뭐 여러 당명 등을 거론을 하면서 그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이제 이 3당 간에 우리 당 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예, 예. 그 3당 간에 충분한 그 서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후보로 떠오른 건 없군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직 뭐 아직 본격적으로 당내 논의가 안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꺼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예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예. 이유는요? 그 자체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제가 더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졸업식이 취소된다든지 하면은 꽃도 안 팔리고, 예, 예. 또 식당도 안 되는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거래 국가 중에서 1위가 지금 대중국인데 예. 지금 중국이 제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체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과 무역 거래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또 중국발 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특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응급대처가 필요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도 코로나 추경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512조라는 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512조를 마련하는데도 아마 60조인가 90조인가를 아마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여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예산 지금 서 있는 예산 중에서 뭐 이용이라든지 전용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뭐 찾아보는 것이고 예예. 예. 그게 정의나 어려우면은 그래도 어떤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을 좀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예. 해서 예. 코로나 추경을 해야 된다.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때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건 선거용 추경이다. 뭐 황교안 대표도 우한 폐렴을 빌미로 혈세 묻기 안 된다.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 정치의 병폐입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총선이 있으면은 이게 총선용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 나라 본질을 봐야지 그것이 총선용이라고 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그분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알겠습니다. 문제를. 예.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 정부가 그런 대로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네. 우리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방역 체계라든지 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의 그런 노력도 잘 주요했고 또 현장에서 우리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그런 대로 대책을 잘 세워왔고 근데 앞으로가 또 문제죠. 갑자기 예, 폭증하고 있으니까 있다는데 예. 오늘 갑자기 막 급격히 어려움을 막 늘어버렸잖아요. 예, 예. 그 104명으로 늘어났고 확진자가 또 애석하게도 지금 사망자가 한 분이 지금 발생을 나왔죠.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여기 대책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이 이렇게 좀 급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예, 보다 예. 더 긴장해서 좀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였습니다.